마이비너스에서 강준 역을 맡은 신민아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맡은 캐릭터는 과거 대구 비너스로 이름을 날리다 뭐 가족들과 사랑 이런 것들 고군분투한 삶을 살면서 외모를 잃은 몽강 변호사 강준 역을 맡았고요. 이게 단순히 특수분장을 하고 몸이 망가지고 살이 찐 그런 전형적인 캐릭터라기보다 주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 자체만으로 조금 입체적이어서 선택하고 싶었고 조금 전에 했던 것보다 좀 더 어른스러운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들어서 결정했습니다. 그 전부터 한번 꼭 같이 해보고 싶었던 배우예요. 뭐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한 번쯤 이렇게 만나보고 싶은 배우였어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신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처음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작품. 아, 느낌이 어때요? 서지섭 씨를. 아무래도 저희 드라마가 이제 저는 특수분장도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한 캐릭터인데 네네. 상대 배우인 서지섭 씨가 좀 배려가 컸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좀 많이 힘들게 촬영했을 것 같은데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시고 끝신까지 찍으시고 그러니까 네. 여배우 배려해 주셔서 전 그런 점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약간 워낙 좋으신 분 같아요. 예. 기존에 제가 해왔던 색깔이랑 조금 다른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그냥 보여지는 일차원적인 이미지가 그냥 뚱뚱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그러니까 캐릭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은이는 그냥 자기 자신을 희생까지는 아니지만 자기 일을 하면서 외모를 잃었거든요. 근데 어떤 인간들의 뭐 사회적인 시선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이 캐릭터도 제가 선택했을 때 워낙 캐릭터가 분명하게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해왔던 거랑 달랐던 부분이 큰 매력을 끼쳤거든요. 그래서 물론 특수분장 몇 시간 하고 또 안 해봤던 연기 표현이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은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캐릭터가 가진 매력이 더 저한테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쉽게 결정은 안 했지만 고민 끝에 이거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했습니다.